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로 두 번째 시승식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엊그저께 샀는데 어제는 비가 와서 좀 쉬었고요. 자, 오늘 처음으로 이제 해가 나와서 이 차 안으로 들어와서 이것저것 만져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아, 이제 완전 초보죠. 완전 초보예요. 새로운 거 처음부터 다 배워야 되는데 일단 날씨가 좋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요. 일단 FSD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데, 자,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이것저것 한번 만져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이 차를 어떻게 움직이냐예요. 그래서 차를 처음으로 이거 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차를 타면은 안전벨트 매라고 지금 나오죠. 그래서 안전벨트를 일단 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벨트를 매고, 자, 그러면 꺼지죠. 그 다음에 운전을 하려면 여기 나온 거 있죠. RMD. 그래서 운전을 할 때는 D를 놓고 운전을 해야 되겠는데, 자, 고속도로 달리다가 만약에 이제 어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자,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오토파일럿을 켜려면 두 번 아래로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킹할 때는 요 P자 보이시죠? P자. 자, 여기 P자 보이는데, 자,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P자를 누르시면은, 요거 누르면 파킹이 됩니다. 시동은 따로 안 꺼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모든 것, 제가 시동 끄는 게 가장 걱정이 됐는데, 일단 핸드폰으로 셋업이 다 되면은, 차에서 이제 문 닫고 나가면 자동으로 그냥 꺼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는 그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화면을 메인 가시면 항상 요 자동차 표시가 있어요. 여기 자동차 표시 보이시죠? 여기 자동차 표시. 자,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컨트롤 패널이라는 걸로 가는데, 그렇게 누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다 배워야 돼요. 그건 배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락이라는 거 같아요. 자, 이 락이라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위로 올리면은 워크어웨이 도어 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그냥 이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시면 문 닫고 가면 알아서 이게 잠깁니다. 되게 스마트하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깜빡이를 키면은 차선을 깜빡이를 키고 차선을 이동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보이는데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이동하면 이게 자동으로 안 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요것도 설정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라이트라는 데 간 다음에 거기에서 자, 오토 턴 시그널 있죠? 요거를 자, 오프였는데 오토 캔슬 요걸로 누르면은 차선 바꾸면 알아서 깜빡이가 꺼집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스마트해요. 차가 오토 하이빔 뭐 이렇게 자동으로 하이빔 설정도 다 되고요. 이런 거 보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가장 궁금했던 거고, 그 다음으로 제가 궁금했던 게 여기 이거 글로브 박스 있잖아요. 이제 여기 뭐 넣어놓는 거 있는데 저거를 내가 아무리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운전하신 분들은 일단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여기서도 열 수 있는데 그거로 여는 것도 있지만 여기 핸들 보시면 보이시죠? 핸들. 이 핸들에 요거 오른쪽 요거를 누르고 이게 말이 되더라고요. 테슬라가. 그래서 누르면 되죠. Open glove box. 오. 자동으로 열리는 거 보시죠? 이거 자동으로 열립니다. 여는 방법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던데, 요거 누르면은, 뭐 온도 조절도 되고, 뭐, 차 문도 열리고, 트렁크도 열리고, 다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랑 대화가 가능합니다. 요거 꾹 누른 다음에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레이션이랑 그런 거 좀 다 넣어놨고요, 여기. 그래서 차 사면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설정하고 가야 되냐면은, 지금 여기 있죠. 비가 올 수가 있습니다. 차 사는 날. 그래서 요거 누르면은 왔다 갔다 합니다. 신기하죠? 요거 누르면 되는데, 자, 요것도 보면은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컨트롤이라는 걸 맨 위에 누르시면 웬만한 설정이 다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 와이퍼가 있죠. 와이퍼 1번, 2번, 3번, 4번 오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하면은 자동으로 비 양에 따라서 이게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설정해 놓고 비 오는 날 이제 차를 픽업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울 조정해야 되죠. 당연히 거울 조정. 예, 왼쪽 오른쪽 거울 조정해야 되는데, 자, 거울 누르면은 왼쪽 오른쪽 거울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하는지 요것도 저 운전하면서 이제 파악을 한 건데 자, 요렇게 누른 다음에 왼쪽 한 다음에 여기 왼쪽 여기 있잖아요. 요거를 왼쪽으로 옮기면은, 자, 보이시지 뭐죠? 왼쪽으로 옮기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요. 자, 오른쪽으로 하면은 요거를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겨오는 게 보이시죠? 자, 요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위로 이렇게 돌리면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리면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참 신기하죠? 예, 오른쪽도 예, 비슷하게 똑같이 하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일단 맞춰놓고 가야겠죠. 자, 운전을 하기 전에. 저는 이것도 모르고 그냥 운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페달이죠. 이게 여기 이제 페달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예, 좀 빠졌는데, 저기 보이시죠? 예, 페달이 보입니다. 자, 오른쪽을 밟으면은 엑셀이고 왼쪽이 브레이크. 원래 그게 상식인데, 자, 이거는 엑셀을 밟으면은 쭉 가고 빼면은 브레이크가 밟아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리제너레이티브 브레이크라 그래서 브레이크를, 그러니까 엑셀을 떼면은 브레이크가 밟히면서 다시 충전이 좀 되는 역할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차징 이 페달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예, 보이시면은 여기 스타핑 모드 같아요. 여기 홀드 말고 롤 말고 크립으로 누르면은 브레이크 잡히는 게 좀 덜하고요. 홀드 누르면 좀 많이 잡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홀드로 잡아야지 좀 에너지가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배터리 얼마나 남아있는지 뭐 이런 거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 지금 63%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충전은 이제 한 80% 정도를 해놓으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20m로 내려갔을 때 충전해야지 좀 빨리 된대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충전을 하면은 빨리 안 된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딱 체크하고 자, 운전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운전을 또 다시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나중에 팁들은 이제 집에 가서 예 그렇게 다 해결하면 되고, 만약 온도 이런 거 걱정되시면 이 70 보이시죠? 70 누르시고 자 오른쪽으로 하면 올라가고 내려 왼쪽으로 하면 뭐 떨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70 누르신 다음에 자, 여러 가지 조정하는데 저는 5도로 그냥 70도로 일단 맞춰놨고요. 뭐 바람 나오는 방향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바람 나오는 방향도 이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두 손으로 하면 양쪽으로 나오게도 되고 뭐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뭐 이렇게 다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되게 스마트합니다. 스마트하고 자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차 파악하기로 하고 뭐 대부분은 일단 운전하는데 이 정도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진 누르니까 예 뒤에 다 보이죠. 예, 옆집까지 다 보입니다. 자 후진 했습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후진을 자 R을 눌러야겠죠. 자 지금 백미러를 다시 맞춰야겠네요. 자, 일단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나가면 되겠죠. 자 일단 나가면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잠깐만 다시 백밀러를 다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안 맞네요. 제가 자 백밀러 맞추는 게 미러 왼쪽으로 해놓고 자 백밀러를 조금 저를 위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밀러를 위로 올려서 자, 이 정도는 보여야 되겠죠? 운전할 때 자, 이 정도는 보여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자 그렇고 이제 다시 후진 누르면 카메라가 다시 안 나오네. 어떻게 되나?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후진 자 후진 카메라가 왜 안 나오죠? 자 대시 카메라 눌러야 되나? 자 이렇게 하면 되네요. 자 다시 나옵니다. 자 후진 다 되죠. 예 화면 다 보이면서 후진 됩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기존 차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후진이 되는데 이건 엑셀을 꼭 눌러야지 후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고 있고요. 자 운전을 잘 해야 될 텐데 자. 자, 아이고, 자, 후진 잘 되고 있습니다. 뒤에 집들 달고 뒤에 이제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다 보이죠? 안전합니다. 이제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뭐 안전하고 자 일단은 자 여기까지 딱 후진 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로 바꾼 다음에 자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자, 일단 나왔고요. 잘 나왔죠? 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기능이 이 지도 기능인데, 혹시 지도를 이제 보기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여기 보면 N이 있습니다. 자, N을 이렇게 저는 눌러놓으니까 북쪽 방향으로 한국 지도가 보이게끔 할 수 있고, 구글 맵을 여기다 공유를 할 수 있더라고요. 자, 안녕하세요. 이제 자율주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저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제 자율주행 한번. 자, 지금 FSD는 네, 장착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핸들을 이제 처음에 여기 들어가 가지고 오토파일럿 기능이 있어요. 예, 거기 가 가지고 뭐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오토파일럿이 있어요. 그거 누른 다음에 풀셀프 드라이빙을 오케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오른쪽 핸들을 땡길 때 이제 시작이 되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원화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제가 오늘 커피를 사러 가야 되는데 저희 동네 홀푸드까지 3마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셀프 드라이빙으로 가보도록 자 하겠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D로 해놔야 되고요.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안 오니까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시작이 안 되네요. 잠깐만. 자, 가보겠습니다. Hold steering wheel warning has been ignored. 한번 해봤는데, 자, 요거 안 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죠? 일단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핸들을 잡으라 그랬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이거 못 간다 그러네요, 지금 일단은. 네.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야 되나 봅니다. 벌써 실패네요. 그냥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안 됩니다. 그냥 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자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따가 다시 자,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처럼 그냥 핸들을 놓고 있으면 안 되고 잡으라 그럴 때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핸들을 제때 못 잡아가지고 네. 워닝 한번 받았습니다. 이거 5번 받으면 앞으로 이용 못 한다고 하는데. 자, 아무튼, 네, 이거 잘 잡고 했어야 되는데, 자,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렇고. 자, 일단은, 자, 스무드하게 잘 갑니다. Regenerative Brake. 네, 엑셀을 좀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은, 네. 오늘은 그냥 갈 거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시작해서 저희 집에서 나와서 턴을 돌았는데 진짜 차들이 오고 있는데 좌회전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조금 예, 위험하지도 않았고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네 번 정도 또 잘못되면 큰일 나는데 아. 자 일단 잘 가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나. 예. 자 일단은 시작은 안 됩니다. 네. 자 일단은 차는 너무 좋습니다. 네, 차는 너무 좋고 운전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앞에 테슬라가 보이네요. 앞에 테슬라가 있었습니다. 지금 내비게이션을 켜놨는데 네, 왼쪽으로 꺾으라고 잘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희 여기는 텐업사이 다운타운이고요. 예. Now turn left onto Piermont Road. 신기하죠. 예. 굳이 구글맵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잘 합니다. 예. 옆에 것들도 잘 나오고
어떻게 보는 게 나을까요? 옆에 차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굉장히 멀리 있는 것까지 잘 잡아서 보여주네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홀푸드까지. 자, 여기가 홀푸드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네, 자, 오른쪽 깜빡이 켰더니 오른쪽이 보이죠? 네, 턴 한 다음에 깜빡이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네. 홀푸드에 도착을 했는데요. 홀푸드가 좋은 게 뭐냐면은 전기차 파킹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기차 파킹으로 가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넘어다니진 않는데. 자, 홀푸드고요. 자, 홀푸드에 왔죠. 여기 전기차 파킹이 쭉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를 옛날에 되게 부러웠는데 전기차 파킹에 파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 에미션 비클. 네, 보시면 예, reserved parking for a low emission vehicle. 자, 전기차 파킹 잘 했고요. 자, 얘기 드렸듯이 그냥 P 누른 다음에 자, 자, 경고 떴습니다. 자, 아까 핸들에 손 올리라 그럴 때 안 올렸다고. 자,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손을 못 올렸거든요. 경고 먹었습니다. 자, 일단 내려서 그냥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장을 다 봤고요. 이제 갈까 합니다. 이번에 오토파일럿 성공하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또 경고 먹을 수도 있는데, 자,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일단은 후진부터 시작할까 하는데, 자, 후진은 제가 일단 하겠습니다. 자, 후진은 제가 하고요. 이 주차장이 사실은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한번 제가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가는 건. 자, 깜빡이. 자, 일단은 여기 차들도 많고 해서 아주 베타 버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안전한 곳으로 가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되나 볼게요. 네, 손 두 개를 다 올리라고 지금 하네요. 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In 500 feet, turn right onto Piermont Road. 일단 경고는 안 먹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요. Now turn right onto Piermont Road. 자, 알아서 속도를 줄이는데요. 자, 스탑 사인에서 멈출지 봅시다. 오, 알아서 멈추네요. 자, 알아서 핸들 돌아갑니다. 자, 알아서 돌아가죠. 네. 우와. 알아서 잘 갑니다. 제가 좀 잡아주긴 하는, 저 이게 그냥 손을 얹어놔야 돼서 일단 손을 잡아놓긴 했는데, 오, 혼자서 잘 가요. 예. 야, 속도도 많이 내고요. 30마일 존인데, 40마일로 보고 있구나.
손 두 개 다 올리라고 하네요. 경고음이 자꾸 나옵니다. 손 두 개 다 올리라고. 그래도 알아서 혼자 가고 있습니다. 손 두 개 올리는데도. 자, 앞에 차가. 자, 지금 스쿨존이에요. 25마일존인데 멈출지 좀 보겠습니다. 자, 속도 줄이네요. 자, 알아서 줄입니다. 25로. 예, 줄였습니다. 알아서. 오, 대단한데요? 예. 예, 알아서 줄여서 가고 있죠. 예. 저는 손은 살짝만 얹어놓고 있어요, 지금. 예. 저 경고음 나오면 바로 올려야겠죠. 깜빡이도 알아서 킵니다. 와, 알아서 멈췄고요. 네. 저는 다리는 이제 편하게 지금 놓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올리고 있고요. 오, 너무 신기해요. 알아서 멈추고, 알아서 깜빡이 켜고, 깜빡이 또 껐죠, 알아서. 네. 스마트합니다. 근데 경고음 나올 때만 두 손 빨리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거치대랑 있으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오, 알아서 속도 쭉 올립니다. 잘하는데요? In 500 feet, turn right onto Piermont Road. 네, 커브도 잘 돌아가고. 너무 신기한데요? Now turn right onto Piermont Road. 아, FSD 버전 12까지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깜빡이 켜고 알아서 돌았습니다. 여기가 좀 원래 난관인 도로였는데. 너무 편한데요. 일단 다리를 안 쓰고 있다는 게 일단 편해요. 이제 손만 얹긴 하는데 어차피 손 올릴 거면은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리를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를. 다리는 편하게 있어요. 뭐 손이야 이제 가끔씩 올리면 되는 거고. 너무 편합니다. 지금 운전이. 자, 방금 차가 끼어들었는데 잘 인식하고, 예, 속도를 늦췄어요. 아, 자유주행 좋습니다. 자, 여기는 크레스킬인데 직진은 왼쪽이고 우회전은 오른쪽인데 알아서 차선 왼쪽으로 잘 붙었습니다. 대단한데요. 자, 깜빡이를 왜 켜죠? 자, 왼쪽으로 가려고 깜빡이를 켜나봐요. 일단은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이런 것도 인식하고 잘 갑니다. 그냥 와. 속도도 저보다 더 과감하게 막 속도 내고 35마일 존인데 35마일로 잘 갑니다. 참 신기하네요. 앞으로 계속해서 찍어 드리겠습니다. 예. 속도를 줄이네요. 예. 속도를 왜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속도 줄였습니다. 25마일로 줄였습니다. 여기서부터 25마일 존인가요? 네, 25마일 존이라고 25마일로 줄였습니다. 굉장히 안전하게 운전하네요.
손 두 손 다 올리라고 합니다. 두 손 또 올려야죠. 자, 올렸고요. 예, 가끔씩 두 손 다 올리라고 경고가 나오네요. 예. 날이 오늘 참 좋습니다. 네. 네, 25마일 존에선 25마일로 달립니다. 저는 보통 30마일로 달리는데. In 500 feet, turn right onto Central Avenue. 기차들이 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늦어지는 차들이 좀 빨리 달리거든요. 자, 이제 사거리입니다. 여기서 우회전 잘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차들이 많아요. 이거 또 순서대로 우회전해야 되는데 스탑사인이죠. 먼저 와 있는 차 안 움직이니까 우리도 안 움직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안 움직이니까 그냥 가버리네요. 이야, 판단력 대단한데요. 사람들 옆에서 지나가서 안 움직이니까 우리 갑니다. 예, 스탑사인에서 저 차가 먼저 왔죠. 네, 저 차 먼저 보내고. 예, 갑니다. 예, 대단해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Now turn left onto Tenafly Road. 자, 좌회전 깜빡이 알아서 켜고요. 네, 카메라도 보이고. 자, 돕니다. 너무 신기해요. 자, 알아서 갑니다. 두 손 올리라고 하네요. 네, 두 손 올렸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얘가 고민을 하네요. 네. 자, 저 혼자 잘 갑니다. 자, 경고 안 먹었고요. 와, 진짜 잘합니다. 아, 잘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잘 갑니다. 예, 손은 가볍게만 올려놓으면 핸들이 돌아가니까 잡을 필요는 없고 이렇게 올려만 놓으면 알아서 돌아갑니다. 이렇게 약간 눌러주는 식으로만 하면 되는 것 같고. 예, 정말 대단한데요. 예. 야, 자, 차들 있는 거 다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성공적입니다. 자율주행 너무 만족스럽고요. 되게 잘하네요. 예, 차들이 오는데도 아까 좌회전도 되게 잘했고요. 와, 자, 일단은 너무 잘해서 칭찬해주고 싶고. 자,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율주행 끌려면 오른쪽으로 아마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제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무사히 집까지 왔습니다. 잘 왔고요. 오늘 FSD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진짜 이 미국 서버부에서 운전하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FSD 자, 쓸만합니다. 너무 괜찮고요. 뭐 큰 문제 없었습니다. 경고등만 이렇게 손만 잘 잡아주면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자,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더 드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거치대가 있죠. 예, 요 거치대가 와이어리스 충전기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기도 여기다 올리니까 충전이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죠.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지금 사랑평가 넘친 기도드리고요. 네, 축복받으세요. 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예, 2편, FSD 2편을 기대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네.